이번 주 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익 물량 차익. 차익 물량 나올까요? 뭐 차익 물량 나올 게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 이거 차익 물량 좀 이따 생각을 하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요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는 CPI와 PPI의 목표치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뒤로 더 미루겠죠.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3핍만 3천 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늘었거든요. 실업률도 3.9에서 3.8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말이 훨씬 더 강하게 먹히는 것 같아요. 즉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부정의 부정으로 계속 말을 꽈 갑니다. 명확하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않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연준 인사들이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우리도 지금 선거철인 그런 상황이었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고무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토요일날 제가 국고초 출연했거든요. 그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뭐 아무데나 들려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들려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좋은 분이 뽑혀서 좀 경제가 좀 튼튼해지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원을 갖고 뽑았습니다. 자, 어쨌든 차익 매물이 나올까 이건데요. 미국의 CPI, PPI 발표 요것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물론 동결 예상이 크지. 뭐 미국도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가 내릴 수 있나?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그런 여건에 있는데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할 때는 또 제일 크게 보는 게 가계. 가계부채? 가계부채율이 늘면 안 되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부채가 더 늘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죠. 그동안 제일 힘들게 보였던 거고 한국 시장의 제일 큰 내관으로 보이는 게 바로 가계부채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에 대한 상황에서 동결을 할 거고 금리를 왜 동결을 하는지 왜 못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파적 성향의 이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아파트 가격이 꿈틀꿈틀거린다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한간에서는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주요 매매, 서울 지역이 이제 주요 매매 타겟 범위겠죠. 그쪽에 1, 2억씩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금리 결정은 힘들겠구나. 어쨌든 뭐 동결은 하겠지만 내리지는 못하겠구나. 미국의 CPI, PPI 발표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하겠죠, 그죠? 물론 미국도 FOMC 의사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5월달,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일단 6월달로 밀렸고 6월달에도 금리를 인하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6월 정도에 한 번 정도 금리가 인하돼야 하반기에 한꺼번에 다 인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CPI하고 PPI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잘 나왔다라는 거죠.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잘 나오니까 문제지. 지난 2월달에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게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어주는 게 3월달. 3월달 CPI하고 PPI잖아요. 지금 4월달이고 3월 7일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월달에 CPI하고 PPI가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6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CPI, P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6월달에는 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CPI와 PPI가 있다 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할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5월달에 못하고 6월달에 못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해 못하고 내년 초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금리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또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고 또 수요일날 우리는 휴장입니다. 4월 10날이 국회의원 선거날이기 때문에 투표를 못한 사람들은 또 해야죠. 그죠? 스카이님이 미국이 CPI하고 PPI 핑계로 주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S&P 지수가 제일 대장이거든요. 오, 지금 S&P가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고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이제 이게 4월달
그리고 3월달, 2월달, 1월달, 11월달, 아니 12월달, 11월달. 그러니까 10월달에 저점을 찍고요. 10월달 이때 저점을 찍고 11월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몇 개월이에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근 6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째. 6개월째 상승 중. 6개월째 상승 중이면은 조정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다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받으면서 움직이고 그냥 장중적으로 조정으로도 움직이고 강하게 올라온 거죠.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6개월째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등락은 있었지만 올라온 건 올라온 거예요. 이따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고 원격 진료주를 발담았다가 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날벼락이 돼서 맞았어요. 아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내부자 정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 어쨌든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자금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시세 확장을 하는 그런 여건일 거예요. 불건이 종목에 대한 내부적 판단을 좀더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원격 진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슈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얘기한 거고요. 그 안에 유비케어든 뭐 인성정보든 아니면 비트컴퓨터든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정말 저점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매매를 해야죠. 제시한 부분과 매매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또 유상증자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하여튼 돌발변수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가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에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종목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불검님, 그거는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번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종목을 좀 조사를 해서 언급할 수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되셔서 이렇게 또 글을 크게 올려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죠. 다들 걱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결국은 시장에서 6개월째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조정 여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4월달이라는 거죠. 4월달은 1월달, 2월달 이쪽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 실적, 4월달은 1분기에 대한 실적, 어닝 시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겠지만 6개월째 올라온 상황에 조정은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해야겠구나. 선별하는 게 먼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매매하셔야 돼요. 급할 수 있는 그런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거나 막 매매하면 안 되죠. 그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는 조심스럽게 홀딩해서 팔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살려고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보고 나눠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되면 팔겠지만 아직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장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온 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팔고 밑에 선에서 아래에서 다시 사는 거 가능하죠. 그건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적 부분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해 가면서 잔파동에 대한 여건은 견뎌내야 되거든요. 저는 반도체는 견뎌내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섹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4총사 섹터. 4총사 섹터는 주가가 조금 내린다 치더라도 저는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었던 것, 즉 이번 주에 이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차익 물량입니다. 차익 물량이 진짜 나오겠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올라왔어요. 차익 물량을 내보낼 수 있겠죠. 경제 지표에 대한 여건에서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 한국은행 금리 결정, 그 불안하다. 지금 한국은행만 금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4월 10날 캐나다, 북미 쪽에는 캐나다가 금리 결정을 하고 있고요. 4월 11일 날에는 22 통화정책회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금리 결정, 우리나라는 12일 날, 금요일 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22, 유럽중앙은행 이 세 군데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4월 10날 CPI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좀 적어볼까요? 좀 일정을 한번 적어볼까? 지금 제일 적이한 게 4월 10날 이날 지금 CPI 미국 CPI
미국에서 CPI, 요거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거고, CPI 나오면서 실질소득, 실질소득이 나오거든요. CPI가 좀 낮게 나와야 되는데,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해요. 0.4에서, 지금 0.3%, 일로. 약간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물가 관련해서는 안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연준 인사들은 더 매파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도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날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로 쉬자.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22 통화장 체계. 요게 있어요. 10날 캐나다. 캐나다 금리 결정, 이자율 결정. 요게 있고. 그러니까 10날, 11일 날이 제일 세네요. 그죠? 여기에서 PPI가 나온 거고, CPI 다음 날, 13일 날 PPI, 생산자 물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 요게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날하고 11일 날이 제일 크네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이 12일인데요. 이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이렇게 요게 제일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거 미시건대 뭐 소비자 신뢰지수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 목요일 날 장 미국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빠진 그런 상황에서 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연은 총재가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닐 연은 총재가 9일 날 또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쪽으로 영향 줄 텐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입장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FOMC 인사들의 그 회의록을 보려면 10날 이렇게 내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날하고 11일 날이 제일 강한 날, 이벤트가 많은 날, 강한 날이 아니라 이벤트가 많은 날, 많은 날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고 캐나다 22 주요 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연준이 좋아하는 CPI, PPI 나오고 있는 주간. 야, 이게 센데 진짜 할 게 볼 게 많네요.